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3일 예배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매일 만납시다. 다음 주에는 한 명씩 데리고 옵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 명씩만 데리고 나오면 우리 3일 예배가 꽉 차는데. 자, 지난주부터 히브리서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강해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을 신학에서는 기독론이라고 해요.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분이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분이 하신 일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자세하고 포괄적으로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구약성경, 구약의 예언과 연결시켜서 잘 연구하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더 깊이 배워가는, 그래서 예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믿음의 초보에 있는 자들, 교회를 꽤 다녔으면서도 믿음의 초보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 지식이라든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어린아이 수준에서 성장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맹렬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가르칠 선생이 되어 있어야 마땅한데 아직도 자기 자신이 초보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불행한 신앙생활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에 대한 일곱 가지 칭호, 1절에서 3절을 공부했는데 일곱 가지 칭호를 통해서 예수님의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일곱 가지 생각나세요? 에이, 얼마나 세상이 복잡한데 그걸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요새 저도 이렇게 딱 뭘 하나 책을 읽으면 열심히 외웠는데도 금방 생각이 안 나요. 금방 생각이 안 나요. 아, 이 좌절에 빠집니다, 이거. 근데 우리 사람이 그게 늙어가는 징조예요. 잊어버려요. 나이가 들으면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공부도 다 때가 있어요. 머리가 팍팍팍 돌아갈 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 그랬어요? 1절, 3절에 그대로 나오잖아.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보지 않은 것들이에요, 다. 만유의 상속자요, 창조자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요, 섭리자요, 죄를 정결케 하는 자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이렇게 일곱 가지 얘기했어요. 그 일곱 가지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가 설교했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일곱 가지 칭호로 우리에게 소개하는가?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설교하고자 하는가? 책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주석을 읽어도 그런 건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4절 이하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함으로 설명합니다. 천사와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해요? 서로 비교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설명하세요. 오늘 그 결론을 우리가 잠깐 얘기해 보면은, 미리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와 예수님의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영원한 왕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누구예요? 왕이세요. 왕. 영원한 왕이시다. 그것이 과연 그럼 우리의 삶과 이 인간의 역사와 이 우주 만물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그것을 좀 공부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특별히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깊이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여러분 좀 어떻게 알아야 돼요? 알아도 깊이 옆에 있는 분을 좀 사귀어도 어떻게 사귀어야 돼요? 에? 그냥 집사님 안녕 그러고 그냥 가는 사이가 아니라 원래 우리 교회 안에서 사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이는 깊이 아는 사이가 돼요. 에? 마치 형제 자매처럼 부부처럼 서로 슬픔과 기쁨을 나누고 그죠? 고통도 나누고 그렇게 함으로 서로 이렇게 깊이 알아가는 사이. 그런 사이가 이제 구역에서 주로 잘 이루어지죠. 그죠? 구역 식구로 오래 만나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그래서 더 깊이 알아가는 사이가 됩니다. 아, 여러분 주님과 이제 앞으로 평생 사귀어 가시는데 매일 예수님과 무슨 이렇게 낯설은 사이, 예? 그런 사이가 돼서 믿음의 초보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깊이 아는 그런 여러분,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문 오늘 읽어보니까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함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 유대 사회에서 천사를 높이고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다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목수의 아들, 그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고 그 형제들이 있고 하나의 인간으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는 누구예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 지혜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천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거나 교회는 오래 당겼는데 히브리서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까지 믿음의 초보 상태에 있는 사람들, 성경 지식과 신학 지식의 이 초보에 있는 사람들은 이 헷갈려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이들이 천사와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 중에 일부는 천사를 예수님보다 더 높은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천사는 영이고 예수님은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높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어리석은 잘못을 바로 잡고자 천사와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가를 서로 비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깊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 댕긴다는 사람들이 저쪽에 가가지고 무슨 저 이상한 사람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 그러면은 그걸 또 우르르 쫓아가요. 그러니까 거기 몇만 명이 뭐예요? 몇만 명이. 이단인데 여러분. 자기가 재림 예수라 그러는데 그 말이 맞나보다 그러고 쭉 쫓아가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시대에는 옛날에 60년대 남산에 이 박태선이, 요새도 여기 보면 신앙촌이라고 우리 동네도 무슨 가게 있잖아요. 그 이단이에요. 거기 가서 사지 마세요. 그 박태선이가 이슬 같은 은혜를 내린다 그래가지고 남산에 가서 그 이슬 같은 은혜 받아먹겠다고 이러고 댕겼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받아먹겠다고. 그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글로 갔어요. 예? 네? 이게 뭐 이 사람들을 보고 아니 무슨 천사하고 예수님 비교해? 그게 이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모르면 계속 이단으로 빠져나가요. 지금 그런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지금 신천지 같은 데는 지난주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우리 이제 개척교회 하다가 이렇게 잘 안 돼가지고 목사님들 이전을 하려고 이제 그걸 팔고 가면 그걸 그대로 사가지고 보면 우리 장로교 합동 측 그 로고 있잖아요. 교회 앞에 성경 책 이렇게 있는 거. 그걸 떼내지 않고 그걸 그대로 붙여놓고 위장교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 합동 측 교회인 것처럼. 그래서 속여가지고 기자들이 막 이렇게 찾아가고 인터뷰하고 그런 내용이 실렸어요.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 동생도 김포, 이 일산에 살다 김포 아파트 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교회를 선택하려 했는데 멀어졌으니까 저에게 물어봐야 될 정도예요. 왜? 어느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를 알지 못해. 예. 여러분 우리 아영교회 이렇게 나오게 된 걸 주님의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기꾼 같지는 안 생겼잖아요. 예? 말씀을 들어도. 예?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다른 거로 많이 부족한 거를 제가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내가 그래도 알아서 생각하세요. 부족하지는 않다. 부족하지는 않다. 그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오늘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여러분 너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낳았고 그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이 그런다 그랬죠.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인용한 말씀. 시편 2편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를 낳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시편 2편이. 특별히 오늘 이거 야고보서 1장 오늘 본문 말씀은 대부분이 시편을 인용한 말씀들이에요. 다 대부분이 7번 시편을 인용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낳았네? 하나님이 낳았네? 그게 아니에요. 시편을 인용한 그런 말씀이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왜? 아니 천사를 예수님보다 더 높은 존재로 하나님 다음에 천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호와 증인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은 뭐 천사가 더 높겠죠. 예?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비교를 해요. 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래, 뛰어나다. 출중하다. 뛰어나다. 모든 면에서. 왜? 왜 뛰어나다 그래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뭐를 가졌어요?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아수나성하죠.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럼 그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뭐냐? 뭐냐? 그 다음 절에 나와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될 수 있고 이름 혹은 그 이름은 신분입니다. 신분 곧 신분이에요.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죠? 오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는데 예수님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 아름다운 칭호, 아름다운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천사에게는 결코 천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 여러분 예수님과 천사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누구예요? 오늘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과 아들을 섬기라고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천사는 뭐예요? 피조물.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사탄은 누구예요? 사탄이 원래 천사예요. 천사. 천사인데 타락한 천사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런데 요즘에 그 신사도 운동이니 뭐 이런 이상한 운동을 하면서 요새 그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이상한 영적 운동을 하면서 마치 사탄이 하나님과 완전히 이렇게 비슷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막 이렇게 떠들어는 이상한 신학이 지금 우리나라에 막 또 들어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매혹당하고 있어요. 사탄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무관심해서도 안 되지만 사탄을 너무 과장해도 이단이 돼요. 왜? 사탄은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 타락한 천사는 감히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피조물이다. 피조물. 물론 사탄은 강한 힘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 충만하면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쫓겨가고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은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요. 그런데 지금 이 이상한 신학이 들어와가지고 신사도 운동을 한다 그러면서 사탄의 힘을 너무 과장되게 증폭시켜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해서. 예?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그냥 지옥으로 떨어진 피조물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 피조물임을 강조해요. 히브리서만 잘 공부해도 그런 이단에 안 빠져요. 그런 이단이나 이상한 신학인데 요새 지금 많이 빠져가고 있고 목회자들도 많이 빠져가고 있어요. 지금 목회자들도. 제가 훌러에서 그 공부할 때도 이 월드미션에서 공부하는 상당히 많은 목회자들이 이상한 신비주의와 신학으로 빠져가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거기 우리 교회 교단 목사들도 있어요.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선배 한 분에게는 한국에 가면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선배님. 한국에 가면 당신 이단으로 몰립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잘 배워야 돼.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복이에요.
목회자의 복은 좋은 성도를 만나는 거고 성도의 복은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거예요. 예. 이게 복이에요. 하여튼 여러분 아멘한 사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섬기는 피조물이다. 천사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럼 언제 만들었느냐?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6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있잖아요. 6일 창조 안에 다 만들으셨기 때문에 성경의 영적인 존재의 창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 6일 안에 만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6일 안에 다 이루어져야 66권 성경과 맞아요. 천사들은 누구이냐? 그럼 본문을 보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창조된 존재이다. 근데 우리 같은 육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사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가끔 어떻게 해요? 헛개비같이 유령같이 어떤 형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보여져요. 보여져. 그래서 겁을 주고 두렵게 하고. 우리는 그럼 그걸 뭐라 그래? 귀신이라 그래요. 귀신이라고. 귀신이 아니라 사탄이에요. 사탄, 타락한 천사들. 천사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이 천사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과 천사를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사는 하나 아들을 섬기고 예배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름을 천사에게는 주신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게 누구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예수님에게만 주신 이름이에요. 예수님에게만 주신 이름.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천사에게도 주시지 않았던 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누구에게 또 주셨느냐? 바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요 높은 신분이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따라가는 이름이에요. 권세. 여러분은 권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왕의 자녀는 왕자예요. 왕자와 공주는 권세가 있어요. 엑수시아. 그 권세가 뭐냐? 악한 마귀를 대적하면 쫓아내는 권세예요. 믿습니까? 권세예요. 권세. 좀 권세를 행사하세요. 행사하세요.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인도 아니고 멸망의 자녀도 아니고 사탄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장 아름다운 칭호, 가장 고귀한 신분,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칭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려지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천사가 흠모하는 이름이에요. 천사는 가질 수 없는. 천사도 흠모하는, 우리 그런 노래 부르죠. 아름다운 그 모습. 바로 여러분이에요. 천사가 부러워하는 모습이에요. 좀 이따 이제 나올 거예요. 이게 강의를 할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도 부르지만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답니다. 아빠, 아버지. 여러분 고아가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과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진짜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늘 함께 계세요. 여러분 옆에.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아빠예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매일 어떻게 해요? 증거하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빠. 에? 어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기도 하지만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아빠라고요. 아빠. 나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그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과 신분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호종의 양자로 입양되어졌습니다. 호족에 기록되어 있어요. 호족에 하나님의 호족에 여러분 자식으로 되어 있다고. 자식으로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가 누구예요? 상속자. 호적에 올라가면 상속을 받아요. 상속을. 여러분이 여기 저 이건희 호적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 양반만 죽으면 몇천억이 떨어져요. 몇천억이. 근데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요함을 이어받은 상속자. 상속자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공부했죠? 제가 아까 상속 일곱 가지 증오 중에 상속자가 나와. 지난주에 제가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빠가 되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아 그냥 하나님의 아빠가 됐구나. 나중에 종말에 하나님의 부요함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겠구나. 그런 저 종말론적이고 미래적인 일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아빠시기 때문에 아빠 노릇을 해주십니다. 그게 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아빠는 아빠 노릇을 해주세요. 예? 요새 참 부끄러운 아빠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빠는 그런 아빠가 아니에요. 예? 우리 하나님 아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빠인데 그 하나님이 아빠 노릇을 해주세요. 아빠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빠가 없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빠가 여러분 육신의 아빠보다 더 좋은 하나님 아빠가 여러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설교하셨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아멘. 누가 아세요? 여러분 아빠가 다 아세요. 어디 있는 아빠가? 집에 있는 아빠가 아니라 이미 돌아가신 아빠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빠. 하늘이라는 표현을 우리 많이 공부했어요. 누가복음 공부하면서. 하늘은 저기가 아니라 바로 어디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땅에 이미 이렇게 중첩된 그림 생각나시죠? 원 두 개 그린 거. 저 오늘도 그려올래다 그냥 안 그려갔는데. 예? 바로 여기에 여기 이 안에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투명막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님이 이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 몇 명 모였어요? 100명 모였어요. 여기에 이미 하나님이 임재해 계세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뭐가 필요한지 이미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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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아니까 그냥 다 안다 그러고 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아빠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구하세요. 요청하세요. 요청. 요청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새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인들은. 예?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 악한 자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줘요. 자기 자식한테는 맛있는 거 주려고 그러고 좋은 옷 입혀주려고 그러는 게 악한 자도 그래, 부모, 아버지라는 분.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좋으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식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약속의 말씀이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아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셔서 아빠로부터 좀 많이 공급받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또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런 축복이에요. 축복. 아빠 하나님. 하나님과 가족이 됐잖아요. 가족. 하나님 우리 아빠가 되고. 근데 하나님 호적이 올라갔잖아요. 하나님 주셔요.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책임이 있어요. 책임.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빠의 자식답게, 하나님의 자식답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아셨어요? 하나님의 자식답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아빠 닮아서 거룩하라. 거룩하라. 우리 육신의 아빠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아빠 닮으면 안 돼요. 나쁜 점은 안 닮고 좋은 점은 닮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 그런데 이 사악의 사람은 좋은 점은 안 받게 되고 아버지의 나쁜 점을 상속받아서 그 자식에게 또 나타나. 그래서 부모가 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아빠 하나님은 무조건 다 본받으면 돼.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거룩은 구별됨이에요. 세상과 구별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여러분 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이 시간에 다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주었고 천사에게는 한 번도 그런 이름을 주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세요. 천사에게도 주지 않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 오직 아들이신 예수님께만 주신 그 아름다운 이름, 그 고귀한 신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그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의지하고 거룩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 누구냐 하면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요, 왕.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 왕이에요, 왕.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이 말씀도 시편 45편 6절 7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7번 시편을 인용한 말씀들이에요. 다. 자, 이 원래의 말씀이 뭐냐.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다윗 가문의 왕들에게 적용되었던 말씀을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45편은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의로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렸던 다윗 가문의 왕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노래예요. 높이는 노래. 자,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신정국가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에 불과해요. 대리인에. 예? 다윗의 후손들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에 불과해요. 그럼 좋은 왕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 좋은 왕이에요. 그런 왕들에게 심지어는 하나님이라고까지 불렀어요. 비유적으로. 그 왕들을 지금 찬양하는 그런 노래인데 그 노래를 지금 누구에게 적용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런 왕은 참 극히 드물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정말 그런 왕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 왕이. 여기 핵심적인 말씀은 그 왕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8절 9절을 보면 두 가지를 강조해요. 하나는 그 통치하시는 주의 보좌가 영원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요걸 좀 더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이단에 막 넘어가.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우편이 오늘 여기 나오는 뭐예요? 보호자예요.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으셔서 지금 뭘 하고 계세요? 거기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이 인간의 역사는 인간 왕들이 다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역사를 진행해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누가 이 인간의 역사를 다치 운행하고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에서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신앙. 하늘 보좌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하늘 보좌에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셔요. 지금 이 시간에도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와 인간의 역사와 인생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뭘 믿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늘 보좌가 어디 있어요? 쫙 있나요? 하늘은 그런 공간이 아니라 그랬어요. 물리학적인 공간이 아니라 그랬죠. 아주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여기 임재해 있는 거예요. 그 하늘 보좌가 간혹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에게 이 보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본 사람들이 있다고 내가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영적으로 맑고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간혹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중에 좀 그런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10절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2절 시작. 딱 예, 성경 보고 읽으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다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라.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절 12절은 시편 102편 25절 27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성경을 이해하려면은 구약을 잘 알아야 돼요. 또 설교도 빨리빨리 이해하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 들을 때마다 이게 또 웬 처음 듣는 이야기냐 그러면서 물론 호기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성경에 무지해가지고 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최소한 1년에 3독 이상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독 한번 해보세요. 최소한도 1독. 그 여러분 30년 더 사시면 30독. 그래봐야 30년 더 살면 30독밖에 못해. 지금 50살이고 80까지 살면은 3독 해봐야 몇 번 해요? 90독, 100독도 못해. 그래봤자 100독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어야 돼. 자, 이 102편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한번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102편 맨날 모니터에만 다 써놓으니까 한번 펴보세요. 102편. 자, 102편을 보면은 표제어에 뭐라고 써있어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그렇게 돼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편 102편을 쓴 시인이 뭐 어떤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극심한 인생에 고난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걸 빨리 해결해 주지 않았어. 그래갖고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됐다고 이 사람이?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예? 열심히 내가 하나님 매달리는데 그게 잘 해결되지 않아요. 그 고난이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상해버릴 때가 있다고. 지금 그때 드린 기도라는 거예요. 그때 드린 기도예요. 그때 막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은 어떻게 특징이? 더 토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자, 시인은 고난 중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시인은 하나님을 만났고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고
고백한 내용이 지금 히브리서 1장 10절 12절에 그게 시편으로 보면은 시편 102편 25절 27절에 히브리서는 아까 읽었으니까 이번에 시편으로 읽겠습니다. 시편 102편 25절 27절 여기 앞에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만난 다음에 그걸 깨달은 다음에 아 하나님은 이 지금 오늘 뭐라 그랬어요?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하늘을 손으로 지으신 분이라는 게 뭐예요? 이 광활한 우주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확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마지막 확신의 기도가 27절이라고 그게 뭐예요? 주의 종들은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설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뭐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영원하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가치를 지키며 살 때 고난이 몰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처럼. 그러나 그 고난이 몰려올 수 있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의로운 통치로 하나님의 공의로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고난이 몰려올 수 있다는 거야. 시편 102편처럼. 그러나 이 시편 102편 저자가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 주실 것을 확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비록 고난이 몰려올 수 있고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켜줄 거다. 할렐루야. 네 자식들도 지켜줄 거다. 복을 주실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아라. 네,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가끔씩 우리 인간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에 먹장구름이 잔뜩 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일 뿐이에요. 때가 되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고난을 재건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의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확신을 하게 돼요. 자,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통치하고 계시는데 이 통치가 일시적이거나 어떤 정해진 기간 동안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는 몇 년이에요? 5년밖에 안 돼요. 달랑 5년이에요. 금방 지나가요. 금방.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대통령 3번 바뀌었어요. 3번. 저는 혼자 계속 13년 하고 있는데 거기 3번 바뀌었어요. 대통령이 5년밖에 안 돼요.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 짧은 기간도 뭘 그걸 모르고 그때 무슨 또 권력을 남용하고 그러다가 끝나면 또 깜빵 가고 하, 불행하잖아. 예? 5년밖에 안 되는데. 이 옛날 고대 사회는 왕의 이 임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있어요. 언제 끝나요? 죽으면 끝나. 아직까지 왕이 뭐해. 잠깐 살다 죽는데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죽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인간의 왕의 통치 기간은 영원하지 않아. 그런데 영원한 통치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 하나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 영원하다.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12절을 이번에는 예수님의 통치가 영원하다는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자, 히브리서 저자는 이 세상의 유한성과 예수님의 영원성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땅에 기초를 두신 분,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드신 분,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창조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창조의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분, 이 거대한 대자연 앞에 나갈 때마다 인간은 어떻게 돼요?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져. 하늘과 땅 앞에 여러분 한번 나가보세요. 전 바다에 갈 때마다 이 거대한 대자연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한낱 미물에 불과한가를 깨닫습니다. 근데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바닷물을 손바닥 위에 놓고 계신다 그래. 비행기를 타고 LA까지 미국까지 날아가는 동안에 그 몇 시간 동안 태평양 망망대가 계속됩니다. 계속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다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 앞에 이 대자연은 어마어마한 거지만 예수님 앞에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 피조물에. 가끔 여러분 밤중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세요. 그 광활한 우주를 바라볼 때, 그 수많은 별들을 바라볼 때, 그 망망대해 광활한 우주 속에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주에 먼지도 안 되는 존재예요. 먼지도 안 되는 존재. 그만큼 이 우주는 크고 광활합니다. 아직까지 그 지름이 얼마인지도 알지 못해요, 인간이. 하늘에 별이 몇 개인지도 다 세지 못했어요. 매일 지금도 새로운 별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 광활한 우주도 예수님 앞에 서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해.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그 어떤 분이. 우리 인간은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서 영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우주 만물이 영원하다고 생각해.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영원한 분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지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옷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옷에다가. 여러분 옷 입고 오셨죠? 언제 사신 옷이에요 그거? 예? 언제? 11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옷은 처음에는 새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낡아지고 다 해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옷이 낡아지고 해지는 것처럼 이 세상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영원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하고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영원하고 예수님이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죄악으로 오염된 이 세상을 치유하셔서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비록 인간의 죄악으로 오염되어 옷과 같이 낡고 헤어지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치료하시고 고치셔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기독교의 소망이에요. 소망. 여러분은 이 땅만 바라보고 살지만 성경은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이 땅은 죄악으로 오염됐기 때문에 이 오염된 세상의 가치들은 옷처럼 낡고 헤어질 것들이에요. 치료받아야 돼요. 힐링이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다 고치세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 이제는 낡고 헤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을 영원히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옷처럼 낡아 없어지고 헤어질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적용이. 지금까지 신학적인 설명한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가 이제 적용을 해야죠 우리가. 예? 중요하죠. 우리가 적용하고 그대로 살아야 되니까. 이제는 이 죄악으로 오염되어서 옷처럼 헤지고 낡아질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여러분 어디다 소망 두고 사세요? 예? 어디다 소망 두고 사세요?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이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기 기독교의 중요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막 읽고 지나가지만 하나하나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인들 중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 소망 두고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바울은 지금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그러고 있어요. 목회자가 자기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을 때 피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저도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한다 그랬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일만 생각하며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일시적인 옷처럼 헤어지고 찢어질 이 세상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왜?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들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이 땅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 이 호소를 하면서 바울은 중요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민권 어디 있어요? 물론 여러분 주민등록증 다 갖고 계시죠? 네, 저도 갖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저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 조국과 민족을 사랑합니다. 저도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일시적인 조국일 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조국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일본, 인도 이런 민족적인 이런 나라, 인간의 국가는 없어져요. 다 뭐가 돼요? 한 분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지나친 애국주의, 쇼비니즘은 기독교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민족주의, 그런 거죠? 오늘도 한 뭐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종북주의자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이 나라를 전복하는 간첩으로 지금 걸려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는데 놀랄 일도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글쎄요 제 생각에 수백만 명 됩니다. 수백만 명. 그 당을 찍은 표가 8점 몇 프로인가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인구가 5천만 명이면 5, 8은 사실 400만 명이에요. 예? 그럼 그중에 다 뭐 이렇게 북한의 지령을 받고 뭐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마음적으로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이 그만큼 된다고 봐야 돼요. 80년대 뭐 70년대부터죠 우리나라. 예? 유신 이후에 학생운동이 좌경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때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어떻게 됐겠어요? 저희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있겠죠. 저는 38역세대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방송국부터 시작해서 뭐 법원, 뭐 교사, 노동 다 들어가 있어요. 누가 누군지도 누가 나건지도 그 빙산의 일각이에요. 빙산의 일각. 그런 건 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이데올로기에 헌신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은 상대적이고 더 절대적인 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일시적인 것들.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 오늘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낮은 몸을, 낮은 몸이 뭐예요? 이 육신이야. 육신 죽어서 썩어질 이 몸이요.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변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이거는 다 썩고 늙고 병들어지는 거. 이거 아무리 주워 땡기고 주사기 넣고 뭐 여기다 볼똑 다 뭐 해볼려면 하세요 하여튼 마음대로. 근데 이거는 다 썩어 없어지는 몸이에요. 영원하신 몸. 그게 어떤 몸이냐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이에요. 그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그 영광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소망이에요, 소망.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그거는 저 어디 잘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갖고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이나 빌립보 교회 이 사람들이나 자꾸 하나님 따지면서 실제는 세상 나가서 세상 나라만 쳐다보고 세상 살아가면서 살아가니까 사도 바울이 눈물로 호소한다 그러잖아요. 눈물로 영적인 장님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세상을 쫓아가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댕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면서도 아직까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목매어 사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모두가 일시적이고 허망한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예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눈물로 호소했어요. 눈물로.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를 마쳤는데 아까 제가 약속을 하나 했어요. 천사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하겠다고. 같이 한번 여기도 중요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그럼 천사들은 누구냐? 천사들은. 첫째, 천사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아들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오늘 집에서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을 읽으면 천군 천사가 천국에서 찬양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뭐라고 있어요?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 그것을 거부한 것이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은 저주받아서 불못에 들어갈 존재. 아셨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이 천사는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을 섬기도록, 섬기도록 창조됐어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천사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좀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바람으로 삼으시, 이건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천사들을 예수님의 메신저로 삼았다는 거예요. 또 천사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심판의 사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천사들이 뭐해요? 예수님 이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누가 중개했다, 누가 줬다래요? 천사를 통해서 줬다래요. 천사를.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도 그 율법의 돌판을 가지고 누가 왔어요? 천사. 예? 천사가 왔고, 또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들을 다 수행하는 하나님의 손발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갖고 다니엘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할 때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을 찾아오잖아요.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런 좀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그냥 주여 다 졸아버리지 말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하시라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이 천사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아까 가브리엘 같은 천사는 항상 기쁜 소식을 전하잖아요. 다니엘에게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을 주셨다. 네가 기도하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이미 네 기도를 들으셨다. 또 엘리사벳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너에게 아들 세례 요한을 줄 것이다.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네가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기쁜 소식을 다 누가 가지고 와요? 천사가 가지고 와. 천사가. 그때만 가져올까요? 예? 천사가 무지장 많을 텐데, 수도 없이 많을 텐데. 예? 유대인들은 그래서 자기 수호 천사가 다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은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있다가 찾아왔을 때 베드로의 천사가 왔는 줄로 생각했다. 사도행전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수호 천사가 하나씩 다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여튼 어떤 형태로 지켜주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여튼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 지키고 계세요. 여러분도 다. 예. 자, 대표적인 천사가 가브리엘, 미카엘. 이건 아주 신분이 높은 천사. 사탄도 동급의 천사였어요. 가브리엘과 미카엘. 그런데 교만해져가지고 타락을 해가지고 마귀새끼가 되는 거예요. 마귀새끼가. 예. 저 가브리엘과 미카엘 같은 고귀한 천사부터 저 말단에 있는 천사들까지 모든 천사는 다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심부름꾼으로
창조된 피조물, 있지만 제가 강조합니다. 피조물, 피조물.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 또 적용해야 될 하나 마지막 중요한 게 있는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이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섬기려고 창조됐다 그래요. 구속받은 자들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 잘 들으세요.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는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을 섬겨요. 예? 저 가브리엘과 미카엘 같이 고귀한 높은 천사들도 다 누구를 섬겨요?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됐다래요.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천사들은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보다 더 영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흠모하는 여러분들이에요. 천사가 흠모하는 여러분.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존재들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에서 구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신분이 얼마나 높고 고귀한가를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굽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하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가브리엘과 미카엘과 같은 고귀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아멘도 안 해, 아멘도. 할렐루야. 이 아멘이 안 나오는 도대체 왜 안 나올까요? 예? 여러분 같은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을. 하나님 구원하셨는데, 성경 읽어보면 너무너무 고귀하고 높은 가브리엘과 미카엘 같은 천사들도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만들었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라 그랬죠. 가장 아름다운 이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 항상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너무 우습게 알아요. 이걸 너무 하찮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감격도 없고 자기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없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가브리엘과 미카엘이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더 고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준, 가장 고귀한 신분을 준 분들이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이제 다르게 생각하세요. 내 인생 박복해가지고 이렇게 저 인간 만나서 이렇게 살다 요 모양 요 꼴이다 응응응,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어깨 피세요. 다. 예?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은 자부심을 가지세요. 좀 그렇게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 행복해져요. 행복해져요. 아직 그 라면 한 그릇 오늘 저녁에 끓여 먹더라도 내가 누구예요? 가브리엘과 미카엘이 섬김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가장 고귀한 신분이에요. 라면 한 그릇 끓여 먹더라도 이름으로 라면 먹고 이러지 말고 촛불 하나 켜놓고 음악 들으면서 라면 고귀하게 잡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야 돼. 왜 제일 고귀한 존재인데 왜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이 그 고귀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을 보고 옆에 사람 예수 믿는다고요. 여러분 가족 예수 믿는다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구원받았다면서 맨날 지질이 우거지상하고 싸우고 다투고 맨날 걱정 근심 염려를 혼자 다 하고 인상파 전기 인상파 후기 인상파 얼굴 해가지고 그렇게 살면 누가 여러분 보고 예수 믿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책임져야 돼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을 열린 걸 보고 얼굴이 이렇게 됐다고요? 천사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천사와 같은 얼굴 한번, 천사 같은 얼굴 한번 해보세요. 웃어보세요. 천사와 같은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고귀한 자입니다. 미카엘과 가브리엘도 여러분을 섬겨요. 그런 자기 인식을 갖고 자기 자각 자부심을 갖고, 예? 그런 높은 자아상을 갖고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한 것을 세 가지로 우리 오늘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빠가 되었으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거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오니 일시적인 이 나라, 잠깐인 이 나라,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 들고 살게 하소서. 세 번째는 천사도 흠모하는 가브리엘과 미카엘의 섬김을 받는 고귀한 하나님의 존재임을 깨닫고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